싶다. 깨끗한 화장실에서 건설 노동자가 무대 일을 버텨내는 건 숙명처럼 여겨지기도 한다. 그러나 건설 노동자도 사람인지라 차라리 맞춤형 도시 재생 국민 공감 사회적 가치를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했다. 요즘 건물이 초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50층, 60층, 10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100층 건물에서 건물 뼈대 작업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, 햇볕을 가릴 아무것도 가림막이 없습니다. 거기서 우리 골조 노동자들, 목수, 철근, 타설, 전기 노동자들이 햇볕 잠시도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하루 8시간씩, 9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화장실 한번 가려면 30분이 넘게 걸립니다. 어떤 건설 자본들도 우리가 화장실 작업 중에 갔다 오는 것 달가워하지 않습니다. 논다라고 농땡이 친다고 소위 농땡이 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 참다 참다가 점심시간 아니면 퇴근시간까지 참다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건물 내부에 용변을 봅니다. 참 잘못된 거죠. 근데 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저러니까 맨날 노가다 소리 듣지 우리 건설 노동자들 그런 이야기 듣기 싫습니다.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똥밤이라는 말들이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. 마치 그 똥밤 논란을 두고 건설 노동자들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조끼는 공기에 의해서 정말 한 층, 두 층 내려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용변을 아무 데서나 해결할 수밖에 없고 화장실 또한 없어서 있는 화장실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건설 노동자들이 아무 데서나 용변을 해결한다 라고 하는 댓글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 모든 문제를 LH와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촉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